오늘도 MBC와 CJB 총선 공동 여론조사 결과로 시작합니다. 청주 서원에서 최현호, 오재세 후보가 오차범위 내 박빙입니다. 신미희 기자입니다. 새누리당 최현호, 더민주 오재세의 네 번째 맞대결이 펼쳐지는 청주 서원 선거구. 국민의당 안창현, 정의당 오형훈까지 모두 네 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. 최현호 26.9, 오재세 28.1, 안창현 5.2, 오영훈 1.9%로 최현호와 오재세가 1.2%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입니다. 태도 유보층은 37.9%로 어느 후보도 우열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.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최현호가 32.5, 오재세 31.6%로 지지율이 0.9%포인트 차로 역전됐지만 역시 오차 범위입니다. 4년 전 대결인 제19대 총선에서 30%포인트까지 벌어졌던 두 후보의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으로 일여 다야 구도 속에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. 지역별로는 남이 현도가 포함된 1지역에서는 최현호가, 산남 등 아파트가 밀집한 2지역에서는 오재세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. 나이별로 20대에서 40대까지는 오재세를, 50대 이상에서는 최현호를 지지해 역시 연령대별 지지가 확연했습니다.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서원에선 새누리당, 더민주, 국민의당 순이었으며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도 32.8%였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